네, 오랜만에 세일 방송입니다. 네, 연말도 다가오고, 맞습니다. 이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갖고 싶었던 기타를 하나 드릴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잘 네, 좋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 갖고 싶었던 기타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죠? 뭐또 버즈비 사이트엔 그렇게 올라가겠죠. 울트라 초대박 세일 이렇게 그죠. 올라가겠죠. 네. 울트라 슈퍼 초뭐뭐 대박. 초초 뭐. 그렇습니다. 뭐 캡숑은 안 쓰시나? 네, 딱그 사장님 쓰는 말이 딱 그거예요. 울트라 초대박. 근데 이게 뭐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또 감기니까 네. 대체할 만한 말을 못 찾아가지고 네, 울트라 초대박을 여전히 그죠? 쓰고 있습니다. 32%. 기타 이름이 울트라라서 울트라. 아, 울트라를 초대박 세일한다. 아, 그러게 그러네요. 드디어 맞았네요. 맞았네요. 이게 돌다 돌고 돌고 돌다가 이렇게 맞으세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멈춘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더니 그렇게 맞았네요. 네. 네, 지금 두 분이 오늘 세일하는 모델들 들고 있는데요. 3시간 연속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시간에는 스트라토캐스터 모델들입니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게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선생님이 들고 계신 게 리미티드 에디션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인데요. 이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리미티드 에디션은 저희가 아직 리뷰를 안한 거예요. 그 예전에 저희가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 적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탑이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이었고요. 그 아메리칸 울트라가 처음 나왔을 때 2020년이었는데 이때 스쿼드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메리칸 옹골찬 최종병기 울트라 리스크 결자의 질에서 9.5, 19.5 정말 높은 점수가 나왔었어요. 스쿼드를 했어도 볼만했겠죠. 예. 그리고 2023년도에 이거는 아닌데 다른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온 적이 있어요. 79.67. 아, 많이 나왔구나. 역시나 높게 나왔고요. 은총 씨랑 같이 했고요. 전반적으로 아메리칸 울트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운드가 세션 기타 같이 너무 좋은데 개인이 잘안 먹는다는 이미지가 맞아요. 있어서 깔끔하게 나오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개인까지 생각하는 범용에서는 프로페셔널을 많이 가시고 그리고 완전 세션 톤의 클린 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이야 뭐 내가 이펙팅 하면 되니까 하고 오히려 울트라로 가시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이 접근성 자체가 프로페셔널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운드 자체가 뭐 좋은 거는 정말 좋은 기타니까.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 기억도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있었고 디럭스가 있었죠.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과 울트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전에 뭐 했었던 거를 뭐 그대로 다할 필요는 없고 네. 은총 씨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쭉쭉 비교 시연 한번 그죠. 해보고 네. 그리고 뭐 조금 반주 묻혀서 듣고 지름평으로 마무리할게요. 탑의 유무로 뭐 사운드 차이가 뭐 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거의 없으니까 어차피 그 울트라 노이즈리 스피커 업세트 같은 픽업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사운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 뭐 솔로잉은 이거부터 해볼까요? 네네 그럴까요? 한번 뭐
음악 한번 묻혀서 한번 들어보죠. 뭐. 네. 멋있다. 그냥 그러니까 좋아요. 게임이 좋아요. 잘 안 먹는다라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 안에서 깔끔하게 정돈된 사운드가 팝적으로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좋아요. 좋습니다. 어, 뭐 오랜만이셔도 좋고 어. 보통 이제 버즈비에서 우리가 이제 시간에 쫓겨서 네. 약간 기계적인 리뷰를 하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감성도 돋고 좀 편안하네요. 기타 치는 맛 나죠.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싱싱싱인데도 지금 뭐 개인이나 솔로잉 이 정도로 뽑히는 거면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 예쁜 클린톤에서 오는 메리트가 훨씬 더 크다. 그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진짜 하이엔드 소리가 납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소리가 나요. 네, 지금 가격은 은총 씨가 가지고 있는 게 457만 4천 원에서 311만 원으로 내려가 있고요. 선생님이 갖고 계신 리미티드 에디션이 574만 9천 원인데 390만 9천 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야, 300만 원대에 구매를 둘 다 할 수가 있고요. 뭐 물론 32% 세일이라는 것도 좋지만 예. 원래 권속가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오르긴 했어요. 네, 맞아. 한번 할인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었다. 야, 뭐 이렇게 좋아요.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럼 바로 지름평 드릴게요. 지름평 때는 이때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때는 이때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름평 드리면 올해 이제 아직 뭐 연말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네. 연말 선물 자기 자신한테 주는 선물 미리 주자. 오 좋네요. 아 선물 미리 주자. 왜냐하면 이제 올해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모았다가 1년에 또 한 번씩 기타 지르고 이렇게 또 재미잖아요. 셀프 선물 미리 주자. 네, 셀프 선물 미리 주자.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격 리스크가 점점점 매일매일 심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한번 이 리스크를 확 줄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미에서 울트라 리스크. 울트라 리스크. 리스크. 네. 좋네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네, 뭐 두 개를 같이 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거의 뭐 우리 막 하나하나 클린톤 체크 안 하고 이렇게 실제 연주하는 네. 것처럼 해보니까 이것도 또 굉장히 매력 있는 포맷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범용성을 한 단계 네. 더 뛰어 올린 모델 그리고 럭스 있죠. 럭스 울트라 럭스 플로이드 로저 험싱싱 모델 제가 좋아하는 모델 특수 스펙들 두 개 또 한꺼번에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